짠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센터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은 꾸미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떤 종에 대한 꾸미기 영상이냐, 바로 파키스토펠마 브로멜리콜라라는 종입니다. 제가 이걸 한 쌍을 데리고 왔는데 앞놈은 지금 준성체 정도 되고요, 그리고 순놈은 수완이에요. 이렇게 해서 한 쌍을 넣어보려고 합니다. 브로멜리콜라라는 이름 되게 낯설죠 여러분들. 브로멜리콜라라는 어원 자체가 브로멜리아드라는 이 식물 근처에서 서식을 한다 그래서 브로멜리콜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학명은 파키스토펠마라는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루푸니그룸이라든지 뭐 다른 종들도 있지만 파키스토펠마 속 자체가 이렇게 브로멜리아드 주변에서 많이 서식한다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브로멜리콜라 두 종류를 사왔고요. 얘네들 여기다가 실제로 식재를 해서 간단하게 사육장을 꾸밀 거예요. 근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침 코르크 보드가 좀 남는 게 있길래 코르크 보드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괜찮죠? 이게 바로 그 잔해예요. 이거는 밑에다가 이따가 바닥재 깔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뿌려줄 겁니다. 더 자연스럽게. 그리고 알몬드 잎도 더 추가할 거고 잎기도 한번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자, 여러분 어떻습니까? 뭐 나름 대충 꾸민다고 꾸몄는데 대충은 아니고요. 솔직히 좀 이래저래 좀 작업을 했던 그게 좀 있어서 좀 수월하게 끝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은 합니다. 뭐 중간에 갑자기 좀 뒤에 쌓아 올렸던 흙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좀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애들이 잘 살아주리라 믿고 있고요. 뒤에다가 흙을 넣은 이유는 이제 이 브로멜리아드 식물 자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, 옆에 이끼는 제가 물 뿌리면은 바로 다 살아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파릇파릇해질 것 같고, 그리고 이 개체들 브로멜리콜라라는 이 개체들이 이제 핑크토 속까지는 아니지만 핑크토의 이제 친척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잘 적응해주기를 바라고, 거미줄을 정말로 핑크토처럼 많이 쳐줄지 안 쳐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 직접 오셔서 한 번씩 감탄하고 가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 지금 이렇게 투하를 했는데 앞놈과 순놈 이렇게 같이 투하를 했습니다. 아유, 여기서 이제 자연 부화가 되는 그날까지, 그리고 자연 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놈이 알을 낳는 그날까지 좀 잘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. 아직 적응을 안 해가지고 위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한번 이 녀석을 브로멜리아드 위에다가 한번 살짝만 올려놔 볼게요. 존나 이뻐. 장난 아니야.
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육장 꾸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. 여기서 얘네들이 적응한 모습을 보면 왠지 더 뿌듯하고요. 진짜 괜히 확인장을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도 상당히 크게 듭니다. 뭔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꾸며준다고 꾸며줬는데 여기서 정말 2세를 보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경 오세요. 뿅!